자, 질문. 653이요. 653. 지민이는 삐질 때가 재밌지. 3X 플러스 Y. 아, 이거 대지민용 방송. 어, 잔소리하느라 시간이 좀 없어, 많이 갔는데. 암튼 지간에. 3X 플러스 Y를 모르죠. T로 치워. T요. T든 뭐, 라지, 미안해. 라지 A. 그니까, 중학교 때는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좀 올라가면 뭐, 그 X, 라지 X. 이런 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조금 더 지나면 T. 스몰 T 같은 걸 막 치워하는 거. 그니까 정해진 건 없어. 정해진 건 없고. 3X 플러스 Y라고 하는 걸 라지 A로 잡아보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5라지, 제곱, 3라지, 마이너스. 자, 얘를 갖다 인수분해할 건데. 네. 됐죠? 공통인수 있어, 없어? 없죠? 완전제곱식이야? 아니죠. 합쳐? 아니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지. 아. 네 번째지. 네. 얘가 1, 5. 5. 얘는 2, 1. 1.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됐어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 그 다음, O large A,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뭐 한다? 환원. 3X 플러스 Y 플러스 1. 바로 전개합시다. 15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아. 됐어? 좀. 끼리끼리 묶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좀 잘 찾아요. 예를 들면, 앞에 거 두 개를 보면 합쳐도 생각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은 손을 감아서 해봐야 돼. 합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3a 플러스 b, 3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나머지 4로 묶은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되겠지. 마사를 묶어도. 이제 그 이해할까? 공통인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더 이상 인수분이 안 되기 싫단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까? 그러니까 그 다음 거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숫달이 좀 되면 3a 플러스 b, a, b, 네, a, b, 이해가 안 가. 근데 뒤에 거 마사로 묶어봤자 A가 없잖아. 네. 아, 그럼 앞에 거 두 개 묶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됐어요? B, B, B라고 묶어보면. 이해가? 네. 그럼 앞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니까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2. 4. 미안, 미안. 됐어요? 그럼 요게 뭘로 보여? 완전제곱식. 그렇지. B 플러스? 그렇지. 이해 가야만. 이제 비로소 뭐가 보여? 합차. 이거 어떻게 합차로 보여야 돼? 3A가 전체 제곱된 거. 얘는 B 플러스 2가 전체 제곱된 거. 그래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라는 거지. 3A 플러스 B 플러스 2랑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분별돼서. 이해가? 네. 됐어? 네. 그리고 이런 형태를 자꾸 연습해요. 그니까, 요, 인수분해할 때, 끼리끼리 묶었을 때는 요걸 노려라. 네. 알겠네요. 어려운 부분들은 선생님이 따로 문제 갖고 와서 줄 테니까, 일단은 라이트 센서 정도에서만 해결할 수 있으면은, 기본적인 귀추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어려운 인수분해는 선생님이 또 나중에 갖고 와서 따로 얘기할게. 그럼 됐어? 네. 또 여기서 질문. 뒤에 근데 저번에 물어본 건데, 여기야. 혹시인데 까먹었어요. 페이지 몇 줄? 76번인데? 아니요. 76번. 몇 쪽이요? 83쪽. 범위값을 왜 줬는지 생각해야 되고 루트하고 제곱하고 만나온 제곱근의 성질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 네. 맞지? 네. 양수형 문제. 제곱 되어지는 게 X지. 남수지. 얘는 뭘로 나와? 그대로. 근데 얘가 뭘로 보여야 돼? x-1에 대한 전체의 제곱. 여기까지 얘 갔어? 그럼 여기서 제곱되어지는 게 이 x-1이지. 네. 이 x-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되지. 음수. 자, 여기서 알아놔. 잘 봐. 제곱되어지는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 범위에서.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가는 아무 값이나 넣어봐. 0.5.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실제로 넣어서 계산하지 말고. 0.5 같은 거 넣어버리면 양수나 음수나. 음수. 음수나. 그럼 이 새끼 음수인 거야. 그럼 얘 뭘로 나와? 부? 그렇지. 부 바꿔서 나와야 되겠지.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 혹은 1 마이너스 x. 그 정리하니까 얼마 나오는 거야? 1. 1 나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까?
이해가서 네. 이런 문제도 잘 나오니까 이런 거 알겠어.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질문해. 긴가민가 한번. 5쪽에 80 5쪽 5쪽에 693번 600 94. 아니야. 이거의 개수가 자연수이고, X의 개수가 자연수이고, 상수항의 정수의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는 거지? 인수분해. 그러면 12. X7 플러스 7X 마이너스 1, 12. 아. 5, 1이면. 생각 잘해. 왠지 안 나왔어요. 이거 12, 저 봐봐. 안 돼요. 봐봐. 끝까지 봐. 안 돼요. 얘랑 얘랑 12지. 얘랑 얘랑 5지. 더하면 왠지 17 나올 것 같은데. 살짝 좀 조심하라고 했잖아. 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좀 달라야 된단 말이야, 지금. 네. 얘 가한가? 네. 플러스 17 나오려면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에 있는 부호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했잖아. 그럼 1호가 아니고, 1호가 아니고, 앞에 1, 12가 아니라 앞에 걸 좀 바꿔줘야 돼. 3, 4, 12. 해봐, 일단. 얘는 어떻게? 1호. 5, 1 하면은 5, 3, 15, 4이니까 19야. 네. 혹은 11. 맞죠? 그러니까 얘 어떻게? 20. 5, 1. 이러면? 20. 이러면? 3.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아. 숫자 조합 조심해. 무슨 말 하는지 해봤어? 네. 둘이 부호 다른 거 맞죠? 그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 3X 플러스 5, 4X 마이너스 1. 5이야. 두 1차식의 합이라 그랬지? 네. 7X 플러스 4. 무슨 말 하는지 해봤어? 네. 이 문제가 잠깐만. 활용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거래. 그랬을 때 그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래. 뭐 말하는지. 직사각형의 넓이라면 얘가 넓인데. 그럼 얘는 가로랑 세로랑 곱해서 나오는 거지. 네. 한마디로 곱해꼴로 만들려면 뭐 하라는 얘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둘레라고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랑 더한 다음에 두 배 해줘야지. 이해가? 그럼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부형 문제로 된다면 얘는 누구의 넓이가 될까? 정사각형. 여기까지 이해가? 네. 이해가서 여기서 한 발 살짝 들어가면 삼각형이야. 그 앞에 2분의 1 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 대답도 몇 번? 예. 712. 긴가민가 다 질문해. 698. 703. 698부터 봅시다. 자. 여기 나 여기 한 번 더 넣을게요. 거기 왜? 뭐야? 됐어, 봐. 숙제 2형 9번까지 안 했어요? 맞아. 맞아. 설마 내가 잘못했네. 야, 봐봐. 공통인수 있어 없어? 공통인수부터 생각해. 3AB. 3? AB. AB. 짠. 얘부터 뽑아 그냥 1 마이너스 A 이렇게. 인수분해는 약분 것 같아요. 인수분해는 약분 것 같아요. 약분 도중에 안 하면 어떻게 돼? 틀려. 감점이 아니라 틀려. 계산이 안 된 거라서. 그래서 인수분해 끝까지 안에 있는 거 끝까지 있는지 확인해. 나중에 이제 고학년 되고 조금 더 가면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식이 2차식 이상이면 인수분해를 꼭 의심하라고 내가 얘기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새끼들 숫자 있는 걸 못 돼. 참 애들 가르치는 게 힘들어. 이거 인수분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 이제 뽑아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세 번째 공식이죠? 네. 지금 빨리 갑시다. A 플러스 3 8 그 다음 A 마이너스 1 네. 세 번째 공식이 인수분해가 빨리 되면 인수분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 세 번째 게 기억이 안 나. 세 번째 거 앞에 1, 1, 1 합한 게 2, 곱한 게 마산 이 새끼. 아, 맞다. 이거 내가 지금 수업할 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아? 뭐예요? 세 번째 공식이 제대로 되면 인수분해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 네. 여러 번 듣지 않았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여태까지 세 번째를 네 번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것만 하면. 세 번째 공식 암산으로 그 말이잖아요. 세 번째 공식은 암산으로 해야 돼. 아니, 할 수 있어. 익숙하지 않아. 니들이, 뭐야. 어? 앞에 막 연방 같은 건 이제 연산 나보다 더 빠르잖아. 차라리 연산이다. 이것도 연산이라니까? 연방이 나와요. 결국 니들이 나보다 더 빨라. 연방도 요즘엔 귀찮아. 결국은. 결국은 더 빨라지. 공통인수 뭐야?
A-1. 그리고 J-1이라고 해야지. 혹은 1-1. 네. 그지? 일단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면. 그렇지. 요 마이너스 빼주면. 마이너스 A. A-1. 결제를 제가. 네, 많이. 아, 이거 이리로 가면 되지. 네. 시험 중. 아유, 10시까지 갖다 드리니까 이제 갖다 주시는 듯이.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이해 갔어? 됐어? 네. 그 다음 몇 번? 아까 700 뭐? 703. 네. 이것이, 이거를 인수로 가질 때 스톱 여기까지 딱 놓고 식이 써져야 돼. 네. 식이 써져야 돼. 4x의 제곱 마이너스 k, x. 네, 마이너스 1. 미안해. 마이너스 6, y 제곱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네.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몇 차 식이야? 2차. x에 대한 2차 식이지. x에 대한 2차 식이야. 네. 그럼 x에 대한 2차 식이니까 x에 대한 1차 식. x에 대한 1차 식이야. 네. 그 여기 몇 차 식? 1차. 1차 식. 니들 한글로 써야 되나? 한글로 써야 되나, 이거? 1차 식. 네. 이거 한글로 써야 돼? 영어는 몰랐어. 숫자로 쓰면 안 돼? 숫자로 쓰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영어, 영어. 그래서 영어로 쓰다 했더라. 이거 아니 영어로 돼. 이거 1차씩 한글로 쓰면 한글로 써야 돼? 네. 숫자로 쓰는 거 아니야? 1을 한글로 쓰라는 거. 1을 한글로 쓰라는 거. 영어로 숫자로 쓰면 안 돼. 영어로. 영어로. 헷갈리잖아. 씨. 얘 봐봐.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AX 플러스 B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근데 상상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1차의 개수는 얼마 나와야 돼? 4. 그렇지. 4, X. X지. 그 다음 어디 봐야 되느냐? 삼수항 봐야지. 네.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제곱이야. 마이너스 3 3Y.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가요.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일단은 지금. 그 복잡한 거 만들어내기 힘들겠지만 이 능력도 갖고 있어야 돼. 그 여기서 플러스 K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3, xy. 얘네들이 곱하니까 플러스 8, xy. 둘이 더하니까 얼마? xy. xy. k 값 얼마? 5가 되겠지. 얘 가만 가. 가요. 됐어요? 네. 근데 저 k 자꾸 r로 보여요. 아, 참. 내가 얘기해야 된다. 이거 r로 알고 있는 애들이 많다. 그러게. 갑자기 궁금해. r로 보여요. k. 이거 k야. 이거 알려줘야 돼. 나 이거, 이거 나 얼마 전에 알았어. 검사생활 20년 동안 얘를 알로 보고 있다는 애들이 있다는 걸 어제 얼마 전에 알았어. 그럼 재작년에 알았어. 누가 봐도 K. 아, 어. 이거 K야, K. K야, R 아니야? 예전에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오빠한테 RX라는 오빠 뭐 말이야?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K야, K. K야, 이거 알았나 해야 돼? 근데 뭘로 하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은 없는데, 쪽팔리잖아.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 그럼 이거 인수인 거니까 K 값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찾으라는 거지. 네. 무슨 말 하는지 가서 말씀. 네. 이거 얼마? 4x 마이너스 3y.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저는 x 플러스 2y를 찾으라는 건 줄 알았는데 답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x 플러스 2y를 인수. 이제 소리쳐. 또 다른 인수 이거 찾아요. 이해 가한가? 가요. 됐어요. 그 다음 또 몇 번? 마지막 12요. 그 그냥 밑에 내려가시면 돼요. 다음 중 이거의 인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야? 인수 분해. 분해하라는 거. 인수 분해라는 명령어가 떨어지면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공통인수. 그렇지. 공통인수. 나한테 좀 배웠으면 좀 제발 좀 공식부터 떠올리지 말고 뭐부터? 공통인수. 알겠어요? 네. 치환할 거 그건 스킬인데 치환하고 공통인수 구분하는 건 항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항을 본다는 건 19조를 본다라는 얘기야. 19조를. 그 문제 파악이지. 항을 봤을 때 다 들어있으면 공통인수야. 근데 군데군데 들어있어. 치환. 그럼 치환이야.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치환은 니들의 필요에 따라서 해야 돼. 공통인 수 있죠? 네. A-B. A-B 빼주면. A. 여기서 뭐 남아? 7, X의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8. 어? 끝났어, 공통인 수가? 7. 안 끝났어. 또 7 있죠? 네. 그럼 7 빼줘야지. 7 곱하기 A-B. 여기 부분 처리를 잘해야 돼. 네. 여기서 7 뽑아낸 거 얘랑 7이랑 곱하는 거잖아. 네. 7 곱하기 얘 곱하기 얘잖아. 네. 그거 뭐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7 여기서 곱해도 상관없지. 네. 네. 여긴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어? 뒤에 걸 보니까 뭐가 돼?
인수분해는 약분 같다 그랬어. 네. 합차지. 그쵸. 그럼 7 곱하기 a 마이너스 b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y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 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된다면 아닌 거라고 찾으라고 그랬지. 네. 이렇게 인수인 거 인수 아닌 거라고 얘기 나오면 애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게요. 7x-14y는 인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인수 맞아. 왜요? 왜 인수 맞아? 아, 맞아요. 약수들끼리의 곱, 인수들끼리의 곱도 그 수의 인수가 되지. 네. 이거 알잖아. 그치? 얘랑 곱한 거야. 얘가. 마14였어요. 마14y. 플러스 4y죠. 아, 마14y.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가요. 7a는 돼야 안 돼. 돼요. 네. 맞지 않아요? 왜요? 뭐랑 곱한 거야? 아, 얘랑 곱한 거야. 맞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곱한 것만 되는 거야. 7이랑 A가 있어? A는 아니요. 있어, 없어, 인수가? 없어요. A는 어디에도 없어. 뭐가 있어? A가 있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가한가?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객관식 보기 다섯 개를 봤을 때 객관식 보기가 인수분해되면 객관식 보기 인수분해하고 봐야 돼. 인수분해하고 봐야 돼. 네. 예를 들면 3번 같은 보기 이거 뭘로 봐야 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 그렇지. 이게 있는지 얘를 보고 얘기해. 1번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2번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3번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4번은 얘랑 있어요. 얘랑 곱한 거네? 있어요. 있죠. 5번은 없어요. 얘랑 곱해야 되는 거, 말이 안 되지? 네. 몇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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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가한가? 네. 혹시라도 3번을 찍어냈다면, 답을 3번을 체크했다면, 여기 인수분해 하고 보시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얘도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좀 뒤에 많이. 우선 일단 그 뒷부분까지 풀었어? 아, 중간에. 한 장 안 빼먹고. 유형 9번까지가 숙제였지? 네. 그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들어. 네. 다시 봐. 뭘 설명해요? 대표 유형들. 그때 하나 못한 거 있는데. 유형 10번부터 일단 다시 봅시다. x제곱의 개수가 1의 어떤 2차식을 명호나 x의 개수를 잘못 봤어. 그러면 눈빛구 문제. 뭐 하라고 그랬어? 제대로? 공간만 가자. 그럼 내가 찾는 2차식은 x제곱이 1짜리고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고 명호한테서 뭘 가지고 와야 돼? 상수항 마이너스 8. 영진이한테 뭘 갖고 와야 돼? x1 1차 x. 그러니까 1차는 얼마야? 마이너스 7x.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지. 네. 시작. x 마팔 x 플러스 요게 좀 빨라져야 된다. 세 번째 공식들. 이해가? 됐어? 내가 하고 나서 그 식을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빨라야 돼. 인수를 모두 고르래. 그럼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그렇지. 공통인수부터. 그걸 못 봐서 애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이제 다시 뭘로 보여? 세 번째 문제. 얘는 뭐야? x 마이너스 3y. x 플러스 6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많이 나와. 그래서 그걸 외우다시피 해야 돼. 그다음 x. 더 있어 없어? 없어. 인수 고르면 되죠. 네. 근데 얘랑 곱한 거, 즉 예를 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y도 인수야 아니야? 맞아요. 인수 맞아요. 맞아요. 맞아? 여기 네. x 빼주면 되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가요. 공통인수부터 널 좀 보도록 하시오. 요거는 치환인데 보세요. 공통인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공통인수가? 없어요. 없어. 왜 없어? 항을 볼 줄 알아야 되겠어. 항. 그렇지, 항. 항을 봐야 돼, 항. 네. 항을 못 본다라는 거는 식의 구조를 못 본다는 얘기야. 항 봐야 돼, 항. 얘는 공통인수가 아니라, 뭐야? 치환이 치환.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2x 플러스 3을 라지 A라고 치환하면. 얘는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라 마이너스 라지 A 플러스. 이제 뭘로 봐요? 완전 제곱식. 제가 아니라 첫 번째가 아니라고요. 완전 제곱식. 네. 완전 제곱식. 라지 A 마이너스 2에 대한 전체의 제곱.
라지 A라는 거. 라지 A라는 게 뭐야? EX 플러스 3이지. 맞아 안 맞아? EX 플러스 3이니까 여기까지 얘 가요 안 가요? 가요. 그 A가 뭔가요? 도현아, 네? 내가 네 오빠를 먼저 겪어봤지 않냐? 네. 그 내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오빠가 수학하는 데서 은근히 승질이 급하고 오빠요? 어. 네. 뭔가 계산하고 뭐 할 때 답 찾으라 그럴 때 답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건 좋은데 그건 되게 좋아. 되게 좋은데 그 집중력은 참 좋은데 그 집중력은 네. 그래서 주변을 못 봐. 주변을 주변 정보들을 취합을 못 시켜. 네. 그리고 달려가기 너무 급박해, 급급해하고 승질이 좀 급하거든. 만약에 도현이도 그런 게 있다면 네. 주변을 보는 눈, 주변을 좀 살피면서 가고 네. 너무 승질 급하게 이렇게 하지 마. 네. 알겠지? 있다면 네. 있다면 어, 혹시나 해놓고 해. 얘는 어떻게? 합차. 합차죠. 뭔가 제곱 마이너스 본 제곱이니까. 그죠? 한 번은 어떻게 하자? 식사 그냥 식사 이렇게. 남산하고 안 할게. 한 번은 어떻게 하자? 빼요. 빼는 거예요. 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됐어? 네.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E B 플러스 C.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이런 거는 뭐를 그 요걸 라지 A. 라지 A. 아, 그러니까 이거 라지 A로 라지 A로 뭘로 보여? 세 번째 문제. 아, A 제곱 마이너스 A. 자꾸 눈으로 보는 거 익숙해지지 말라는 게 머릿속에 상상해야 돼. 6424 마마지. 네. 6424 마마. 그럼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4B A 마이너스 6B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해서 미안한데 미안해 그냥 끌려와줘. 좀 제가 그냥 끌려와. 질질 끌려와. 알겠지? 결국 니들이 다 앞질러서 가게 되니까 끌려와. 지금은 스킬이야. 이제부터 앞에 거 어떻게 하자. 상상해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앞에 거 두 개. 합차.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하면? 해볼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야. 시행착오를 겪으라 그랬잖아. 합차. 손으로 가보고, 손이 가서 여러 가지 해봐. 암산하지 말고 손으로 해봐. 해보고 안 되면 틀린 거 지워. 아니, 그냥 지워버리든가. 그 다시, 입술을 그렇게 해서 들어야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야 돼. 진짜. 이거를 인수분해가 막 안 돼. 나 이거 안 되는데. 아씨, 나 이거 못하지. 애들이 그때부터 못한다. 나 인수분해 되게 싫어. 니들은 못한다가 싫어. 니들이 놀리는 그거든 못해. 그럼 난 싫어요. 그럼 내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싫어서. 어, 싫어서요. 그걸 합리화시킬 거냐는 거지. 그리고 내가 좋아만 하면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위안도 삼고. 이게 잘못된 거야. 시행착오 겪어. 실패. 당연한 거야. 이거 처음부터 잘하는 새끼가 어딨어. 앞에 거 두 개. 그 다음에 손으로 써. 암산 안 되면 손으로 써. 이거 마이너스 이로 묶이지. 마이너스 아니 절대 안 되니 일단 해보라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어? 쓰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어? X 마이너스 Y. 오케이. X 마이너스 Y가 있지. 여기서 뭐나? X 플러스 Y. 가로 닫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Y. 그치? Y. 얘가 어떻게 마이너스. 그래야 얘랑 분배돼서 이거. 얘랑 분배돼서 이거 괄호 그냥 닫아버리는 새끼들이 있는데 괄호 닫고 이거 답 쓸 때 X 플러스 Y 그 다음 괄호 닫고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이거 인수분해 된 거야 지금? 안 됐어요. 이거 인수분해 된 거 아니야? 뒤에 이게 나갔잖아 지금. 인수분해는 고백 고려해야 되잖아. 이게 강한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 선생님 3차는 안 알려줬잖아요. 3차는 안 알려줬는데 3차씩이 나왔어요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X지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3X지원 3번 빼요. 어? 3개만 3X지원 아닌데 3개만 3개 하나로 빼요. 잠깐 봐봐.
세 개를 빼, 앞에 거? 네. 그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 잠깐만 봐봐. 세 개를 뺀다고 쳐보자. 뺀다고 쳐봐. 네. 얘네가 3제곱, 2제곱 X니까 뭐 X를 묶어줄 수 있겠지? 네. 인수분해 된다고 쳐봐. 네. 저 뒷구렁이 27 남는 거 어떻게 할까? 버려요. 뭔가 묶어줘야 될 뭔가가 있어야 27에도 공통이 좀 있어야 되겠지. 3. 아니야. 그냥 해요. 그런 걸 해보는 거야. 그냥 해요. 해보는 거야.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도인이 생각으로다가 이거를 해봐야 돼. 많이. 18이야, 이렇게? 1, 2, 뭐 2, 9. 응? 되나? 안 되나? 이거 안 되나? 3, 6? 해봐야 돼. 근데 이 뒷부분에 이거 처리할 수가 없네? 이 생각은 해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 제곱 수면은 합쳐놔도 볼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것도 바꿔요. 3의 3제곱. 3을 3제곱으로? 앞에 거 줄래? 그 나중에. 왜 한 번에 딱 봤을 때 안 떠올라니까 많이 해봐야 된다. 앞에 거 두 개 한번 해볼까? 앞에 거 두 개? 아... 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 이거 뒤에 거 다 3으로 묶이지? 네. 그럼 2x에 3제곱. 됐어? 네. 마산으로 묶어볼까? x의 제곱. 오, 선생님 왠지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왠지 될 것 같아요. 네. 오, 선생님 이거 완전 제곱식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잖아. 아니지. 네. 뒤에가 마이너스 9예요. 완전 제곱식은 상수항이 무조건 양수해야 돼. 네. 이걸 양수 플러스 해야 돼. 네.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요. 또 어떻게 돼? 안 돼? 뭐 할 거 없어. 실패야. 너 지워. 지우고 다시. 완전 질풍이라 지우기가 쉬우고. 버려둔가? 그래, 얘기하잖아, 버려. 그런 말도 누가 하더라. 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연습장 다 해, 이 새끼야. 보내봐. 네. 뒤에 거 두 개. 뭘로 묶을까? 마이너스 마크 아니에요. 마크 2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네. 어? 안 끝났지? 네. x 2x 왜 2x 왜 안 끝났어? 앞에 맨 앞에 합쳐. 그러네.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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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식 몇 개? 3개. A값 얼마? 3 마, 아니 마산 B값은? 마산 0 빼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네 답이 아니야? 네? 답이 아니야? 아니, 몰라요? 몰라요 좀 풀질 않아서 몰라요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722번이다 잠깐만 이것도 네. 보면은 생각을 해야 돼 저 왼쪽 거 저 뭐 보여? 뭐 보이는 거 없어? 네. 저거 있어. 저거 잠깐 저거... 뜯어봐. 아... X. 어. X로 묶어요. X로 묶어. 진짜요? X하고 3y 플러스. 그렇지. 공통에도 있지. 네. 그게 자꾸 늘어야 된다. 뒤에 것도 볼까? 아. 쟤는 Y. 4y제곱. 4y제곱. 어. 4y제곱. 내가 지금 4y 제곱이라고만 해도 니들 뭔지 보여? 네. 어, 그럼 하고 있는 거지. 어, x 플러스 1. 4y 제곱, 그럼 어떻게 돼? 4x 플러스 1? 네. 아니, x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묶어져 버리면 x 플러스 1. 뭔 말 하는지 이해가. 가. 이해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무슨 소리예요?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에요. 봐봐. 요거 봐봐. 네. 4y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여기 x 남지? 네. 여기 1 남지? 네. 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4y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지? 네. 너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면,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봤으면 좋겠다. 네? 왜 그러냐? x 플러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너무 앞길이 4y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합쳐요. 너무 앞길이.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이렇게 돼. 마이너스. 왜 거기 4y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나와요? x 플러스 아? 1을 묶어줘봐. 네. 여기 4y 제곱이지. 네. 여기서 쭉 뽑아버리면. 네. 여기서 쭉 뽑아버리면. 마일이지. 아, 네. 네. 그지? 이거 합쳐지? 네. 이거 남아있지. 2y 플러스 1, 2y 마이너스. 자꾸 해봐야 돼. 자꾸 해봐. 자꾸 해봐라고. 해봐야 늘어. 안 했는데 어떻게 늘어? 안 했는데 어떻게 늘어? 야, 여기 인수분해는 영재교육원 했던 애도 제일 버벅대더라. 어려운 거 되니까. 여기 영재교육원 다녀오고 있어요? 어. 있었어. 지금 왔어. 근데 영재교육에서 뭐예요? 영재교육. 영재교육.
뭐 보이는 거 없어? 4 합차! 아닌데? 왜 합차야? 합차가 보이면 EX 플러스 Y EX 마이너스 Y 플러스 4X 플러스 1 어? 더 있을 거 없을까? 없어요. 실패. 지우고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정답. 뭐가? 완전 제곱식이죠? 네. 완전 제곱식은 힐끔 봐도 보였네요. EX 플러스 1이지 전체 제곱. 나머지가 뭐야? 마이너스 Y 제곱이죠. 합차. 이러면 또 다시 합차로 보이지. 이거 이쁘게 바로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 봐. 네. EX 플러스 1에다 Y를 더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 더할 때 이게 순서대로 써주면서 EX 플러스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 붙다. 네. 이해 가야 안 가? 이해가? 네. 그 다음 조만간 전자체파 한번 깨지지 않을까 싶다. 왜요? 자꾸 이걸 때리네. 이걸 자꾸 때려봐. 제 핸드폰 두 개만 들어야지 말게요. 딱 모서리만 깨질 거예요. 뭐야 이거? 뭐가요? 저거 그거 뭐 보이는 거 없어? 완전 제... 그냥 딱 보자마자 문제도 안 읽었는데 어쨌든 요거 완전 제곱식이지. 네. 여기까지 하면 합차지. 네.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뭔가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생각나야 돼. 계산 나중에 하고. 얘도 뭐가 보여? 완전 제곱. 얘 세 번째 공식이지. 네. 네. 아. 23. 치워. 아. 이해가? 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그런 게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되겠지, 그치? 실패해보고. 알겠어요? 짜증도 나보고 지금 이때 안 해놓으면 내가 분명히 얘기하면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이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갔을 때 애들이 수학 어려워하고 버벅대는 데가 여기 이게 첫 단원에 나오거든. 이게 또 나와요? 어. 아. 두 배 정도의 분량으로? 지금도 많이 중학교 때도 안 돼 있는 애들이 그때 접하면 걔네들한테 몇 개? 네 배. 그럼 걔네들한테는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공식이 뭐 16개, 18개래. 그러면 그 중에 반이 중학교 거야. 그럼 니들은 9개만 더 하면 되는데. 8개에서 9개만 더 하면 되는데. 걔네들한테 13개, 18개. 이거 애들이 손 놓지. 까먹어. 애들이. 곱셈공식 못해갖고 막 애들이 막 벌벌벌 돼. 그 외우라고 그래도 못 해요. 안 해요. 안 해봤거든.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몰라.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고. 공식만 달달달 외우고 있어.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의 제곱 뭐야? A 플러스 B. 완전 A.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뭐야? X제곱 플러스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네. 주구장창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야. 나 학교 시험 니들 라이트에서 문제 풀 때 A 플러스 B제곱이라고 물어봐? 아니야.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아니잖아. X 마이너스 3Y에 대한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잖아. 네. 공식만 그렇게 외우고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되냐고. 안 되지.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있지 않자. 그런 거. 합차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응? 이런 느낌으로 자꾸 해봐야 해. 숫자 계산하는 거야. 뭘로 보여? 아, 2.1. 인수분의 1 해야 될 거 같아. 그렇지. 공통인수. 뭐가 보여? 2.1. 2.1 갖다 딱 써주고. 여기 가로 열고, 여기 번호. 15.5. 5의 제곱 마이너스 14.5. 5의 제곱. 예, 제곱. 합차. 그렇지. 2.1 곱하기 15.5 더하기 14.5 곱하기 15.5 빼기 14.5. 그 얘 계산하니까 얘가 얼마야? 30이니? 곱하기 얘 계산하니까 1이니? 1. 얘는 20.1이니? 네. 그 얘랑 얘랑 곱하니까 얼마? 63 나오니. 얘 가, 안 가? 얘 가? 그냥 넣으면 돼? 넘어. 정리. X 플러스 Y 전체 제곱.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둘이 갖다 쳐 더하니까 얼마? 4. 4. 제곱? 16. 이런 것도 딱 봐봐. 아. 선생님, 하트 법칙으로 해야. 지랄하지 말고. 이게 뭐야? 정리부터 해야 되겠지? 네. 분모 정리할래? 분자 정리할래? 분자. 야, 이게 눈이 삐고 아니고 분자 정리지? 네. 네 번째 공식. 네 번째 공식. 그렇지. 1, 2. 얘는? 5, 1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5, Y EX 마이너스 Y EX 마이너스 Y 통째로 5,
뭐만 구해? 얘만 구하면 되지. 얘 가냐 안 가냐? 얘 가? 정리하고 넣어. 정리하고 넣어야 돼. 이것도 봐봐. 얘 정리되지? 시작. 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2y. 뭐하냐? 얘 가냐 안 가냐? 그리고 이거 그냥 그냥 넣어? 아니지. 얘 정리하고 얘도 정리해야 되겠지. x는 9 유리와 9 빼기 8이지? 1. 1이죠? 네. 3 플러스 2루 2. y는 2 빼기 1이지? 네. 1이죠? 2. 따라오고 있냐?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 따로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하고 하면 되겠죠? 네. 얘 가한가? 따로 계산해. 여기다 한 번에 넣어서 씩 다 쓰려고 하지 마. 네. 그럼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4y는 얼마? 그 다음에 x-2y는 얼마? 서술형은 똥똥똥 기역 똥똥똥 기역 기역 곱하기 뒤에는 이렇게 네 가죠. 식은 기본적으로 세로로서 내려간다 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형 못 보는 애들이 은근히 있어요. 이거 못 보면 안 됩니다. 상황을 뭐냐? 이거 다 합쳐가지고 뭘 만들 거야? 어떤 모양이냐? 정사각형 모양 만들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들어갈지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넓이가 얘네들 다 더하거나 똑같아 안 똑같아? 내가 찾고자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거 넓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같아요. 얘로 얘를 만드는 거니까 똑같은 거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뭔 말 하는지 이해 갔어? 아니 그러면 얘 넓이가 얼마야?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x의 제곱 이거라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정사각형이지. 한 변 길이 제곱해서 이거 나온 거니까. 그렇지. x 플러스 2. 여기도 얼마? x 플러스 2. 그렇지, 그렇지. 둘레는 얼마? 4x 플러스 4. 얘 가냐, 안 가냐? 얘 가?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는 거. 야, 우리 몇 시간이냐? 7시. 아, 미쳤나보다, 씨야. 이거는 3시구가 잘못됐어. 아, 그랬냐? 이것만 할까? 엽서 둘레 길이래. 정사각형 모양이래. 네. 넓이가. 그런 거 어떻게? 7x. 요렇게 해서 얘 넓이가 얼마? 49x의 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4. 얘 완전 제곱식이지. 7x 바이 바이 네. 7x 마이너스 2. 네. 이자자. 네. 얘 가 안 가? 가요. 걸어보죠. 둘레의 길이야. 얘 몇 배? 네 배. 28x 마이너스 8. 얘 가 안 가? 네. 91조까지만 해.